지금 너무 속이 상해갖고 있다, 엄마가. 가슴이.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고 답답하고 속은 속대로 상하고 자존심 자존심대로 상하고 자존감 떨어지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엄마 그러고 있네 지금. 어? 엄마 이혼하시고 남편은 없어요. 어? 근데 남자친구는 있어야 된단 말이지 엄마가. 나이 먹어가지고 남자친구라고 마음 줬어 엄마가 이미 마음 주고 의지하고 어? 했었어. 사람은 착해. 응? 예. 상대가 사람은 착해. 착하고 사람을 좋아해. 지금 만나시는 분이 사람은 착하다 그래. 아니, 사람을 좋아한다 그래. 응? 주변에 사람이 많다 이 말이야. 이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뭐 날파리도 꼬이고 쇠파리도 꼬이고 응? 이러는 형국인데 지금 이 지금 만나시는 분이 이 지금 상태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자가 있어서 나이 어린애들이 있어요. 어린애가 여자 그 남자 여자애가 지금 만나는 남자한테 나이 어린 애가 붙었다. 예. 근데 그집 식구들이 아마 꽃뱀 식으로 해서 남자들만 뜯어먹는 그런 사람들 같아요. 여자가 여자 엄마가 내 알아 그 여자를 식구들을 바람핀 내가 여자를 그 여자들을 이제 내가 속이 답답해서 차에다가 녹음기를 넣어놨어요. 한번. 그때 그 여자들이 하는 소리가 이제 한그 언니라는 여자는 산남동 살고 이 여자는 대전 살아요. 그런데 엄마조차 똑같아요. 그 엄마를 또 같이 만내고 뭐 가서 맨날 장 봐주고 돈 주고 막 이렇게 퍼주고 엄마 지금 있어요. 만난 남자가? 예. 그래서 내가 하지 말아라. 응? 그 여자들은 내가 봤을 때 꽃뱀이다. 야, 남자들만 등쳐먹고 사는 여자들이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 내가 그랬어요. 그랬는데도 지금까지도 못 나요. 그 여자들이 같이 살자고 한대요. 같이 살자고. 그 나이 어린 여자가 같이. 나이가 몇 살이나 됐는데? 53. 53? 응. 여자가? 응. 가정도 없고? 가정도 있고. 지가 이혼하고 같이 살겠다 그랬냐. 돈만 뜯어 먹으려고 그렇게 수시로 남자들이 바뀌는 것 같아요. 제가 볼지게는. 그래서 돈 많은 남자가 돈이 좀 많다고 생각하면 뜯어 먹는 것 같아요. 단체로다가. 엄마서부터 이게 녹음기를 들어볼게. 엄마가 그래요. 아, 이번에는 너잘 만났다고. 어? 돈좀 있고 잘 맞는 남자를 잘 만났다고. 엄마가 그러는 사람이 어딨어요? 딸이 사업도 있을 텐데, 어? 딸이 그러면 엄마가 말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언니란 년도 그렇고, 그것도 그렇고, 셋이서 단합을 해서 지 친구들까지 같이 떼로 몰려다니며 그렇게 뜯어먹어요. 내가 어제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제는 이 정신과를 내가 그 때문에 그러니까 정신과를 다니는 내가 이게 속이 터져서 어떻게 말도 못하고 숨도 못 쉬고 막 그러니까 정신과 약을 먹으면 좀 괜찮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안 들어 엄마 말을 안 한다고 해요. 저한테는 그쵸? 안 한다고 해놓고 그 이튿날 또 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저기 뭐야 이 남자 지금 만나시는 분이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이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머리로는 어떻게 이게 이제 되겠죠. 엄마하고 만난 인연법도 있고 20년을 어? 만났어요. 그러니까 20년. 이게 이혼하고는 만났네. 그죠? 네. 그러면은 각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엄마가. 그죠? 같이 살아요, 지금. 어. 사는데도 그런다고. 각신데. 응? 각신데 지금 말하자면 바람이 난 거야. 젊은 애하고 여자하고 남편이라고 칩시다. 바람이 난 거예요. 그죠? 근데 엄마가 봤을 때 녹음기도 해보고 꽃뱀이고 한데 이 남편이 지금 정신을 못못 차리고 있는 차리고, 거잖아. 그죠? 힘들단 소리가 나. 힘들다. 이 잘못 걸렸다 소리가 나와요. 이 내가 아저씨가 볼지게 그래요. 사람이 성실하고 착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사람이 성실하고 착하고 그러고 고지고대로는 내가 있고 어? 그래 놓으니까 자기 마음 같은 거야. 딴 사람도 그런지 알아요. 어? 어. 그런 마음으로 아는데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아저씨가 잘못 걸렸다는 소리가 나와요. 어? 잘못 걸렸기 때문에 엄마가 이거는 어떻게 해서라도 지금 꼭 이 아저씨하고 관계도 중요하지. 20년을 살았으면. 그렇게 하고 모든 사업자가 제 앞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게 내 앞으로 다 돼 있어요. 모든 게 다. 지 앞으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관리는 지가 하는 거지. 아, 뭔 이제 알아. 이제 엄마 앞으로 명예를 하고 자기가 돈은 쓰고 뭐 이러는 거잖아 지금. 그쵸? 그래 놓으니까 이렇게 뭐 엄마 앞으로 된 거 가지고 돈 벌어서 남 좋은 일 시키고 있는 거네. 쉽게 얘기해서. 그쵸? 돈을 주지 마세요. 지가 걸래요. 나를 돈을 안 줘. 응? 괴더른 돈을 주면서 내가 돈 쓰는 거는 아껴 쓰라고 지랄을 해. 다 못하게 막으세요. 내가 별 짓을 다 해봤어요. 못하게 막으세요. 그래서 오늘 가서 그러려고. 너 뒤집혀서 네가 뒤집혀서 나중에 네가 깜빡하게 생겼다고 그러려고 그러는 게 내가 지금. 남편이 있는 여자하고 지금 바람을 피고 그렇지. 있다며. 그렇지. 그러니까 근년들이 뒤집어서 상간남으로 다 갖고. 안 만난다면 상간남으로 할 그런 그렇죠. 가능성이 많죠. 그렇죠. 지금 10개월째 만나고 있는 거예요. 문제예요, 엄마. 문제. 저놈 그걸 어떻게 떼어내삐를 수가 없나. 문제예요. 지금 이거 떼어내야지. 지금 엄마 말대로. 이 아저씨가 몸 주고 돈 주고 나중에 뼈 안 맞는 격이 되고 지금 엄마 생각이 맞는 거예요. 어? 지금 맞잖아. 정상적이지 않잖아. 사위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엄마까지 같이 어? 그 합세를 해서 이 아저씨를 가지고 하는 거는 목적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뭐가 좋아서 남의 남자를 가지고 그렇게 하겠어. 목적이 있으니까. 어? 쉬운 셋을 먹은 여자가 어? 60이 훨씬 넘은 아저씨한테 뭐가 좋아서 그러겠냐고. 아저씨가 착하고 만만하니까. 그러니까 이 산담동 여자가 지금 언니라는 여자가 조종을 다 해요. 녹음기를 들어보면 조종을 다 하는 게요. 조종을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것들은 그냥 휩쓸려서 가는 게요. 그러면서 이거한테 막 저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엄마는 지금 바람을 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없으시잖아요. 그죠? 이제까지 내가 공들인 게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공을 떠나서 긴 털터리를 내가 여적지 뒷바라지에서 인저 조금 먹을 만하게 살 만한데 저 지랄을 하니까 내가 배신감이 너무 드는 거예요. 응? 저 숟가락 몽댕이 하나 들을 그런 것도 없을지게 내가 저를 걷어서 이만치 살게 해놨는데 인제 좀 재미나게 살만하니까 나이 처먹어서 저렇게 미친년들한테 빠져가지고 저렇게하고 있으니 사람이 속이 터지고 그래 친구가 가자고 그래서 아 그럼 나도 데리고 가봐 내가 아주 속이 터져 죽겠다 내가 속 터지지 병 걸릴만 해요 여기는 여자를 띌 수 있는 방법을 쓰셔야지 엄마가 여자애들이 떨어져야지 아저씨는 못 노니까. 못 놔. 아저씨는 못 놀 수가 없어. 아저씨는 못 노니까, 너무 말하자면은 신세계지, 이 아저씨한테는. 그렇지. 나랑 계속 저기만 하다가, 이 젊은 것들이 뭐, 야블야블야블야블야, 뭐, 별 소리를 다 해가먹고시고, 이, 뭐요. 이, 그러니까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그런 걸 다 해결해서 나한테 다 퍼붓게 해요. 그렇게 하고 그것들이 시키면은 다 나한테 와서 퍼버요. 그렇게 똑같은 행동을 해요. 하다못해 사이버 수사대에 가서 저기 위치 추적했나 알아보라고 그러더래요. 글쎄 그년들이 내가 다 얘기하고 그 여자들하고 엄마 통화해봤어? 안 해봤어. 안 했어요? 못하게 내가 너 그렇게 저기 하면 나랑 통화하게 해다고 안 해. 못하게. 그렇다고 엄마가 그냥 이렇게 속수무책 당하고 있으실 거예요?
아느니께 그래서 어떻게 방법이 뭔가. 난 걔들 좀 떼어내버렸으면 속이 시원하겠어요. 떼어내야지. 응. 아저씨 나중에는 진짜 쪽박 차. 쪽박도 차는 것도 차는 거지만 이 아저씨가 얼마나 마음의 병이 크겠어요. 자기가 한 짓이긴 하지만 그죠? 몰라서 그러는 거고 작정하고 덤비는데야 이게 어떻게 피해가겠어요. 작정하고 지금 덤비는 거예요. 근데도 당하고 그렇게 쫓 끌려다녀요. 끌려다녀. 지금 10개월을 그렇게 끌려다니는 게 내가 제가 안 지는 6개월 정도 됐어요. 제가 안 지는. 처음서부터 알기는 했는데 정확하게를 몰랐지. 처음서부터 뭐 전화기를 이렇게 뒤져보면 자기 형 누나들하고 통화를 절대 안 하는 사람이에요. 뭐 어디를 놀러 가려면 형한테 간다, 누나랑 놀러 간다, 가족이랑 누구랑 간다 이렇게 핑계를 대가 하던 게 안 하던 짓을 하니까 내가 촉이 딱 오더라고. 근데 내가 그걸 못 잡아서 딸한테 지금 이 딸한테 그랬어. 예, 녹음기하고 위치 추적기 좀 한번 사봐라. 도대체 뭔 짓을 하고 다니나 좀 보자. 그랬더니 그 짓을 하고 다니더라고. 그 엄마조차 그러더라고. 나는 거기에 질렸어요. 엄마가 그렇게 한다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저기 일어나서 엄마가 움직이셔야 돼요. 어? 엄마가. 왜냐하면은 걔가 아직은 가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데려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아저씨를 그 남편이 아저씨를 바람을 폈다 마누라라고 바람을 폈다 그쪽에서 하기 이전에 어차피 한 번은 뒤집어져야 돼요. 아저씨를 찾아오려면 한 번은 뒤집어져야 돼요. 그래서 아직 제가 혼인신고를 안 하고 그냥 사는 거거든. 그러니까 제가 가서 현장을 잡아도 그렇네. 내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혼인신고가 안 돼 있어요? 혼인신고가 안 돼 있어서. 그래서 내가 혼인신고를 해다고 안 해줘요. 안 해주죠. 안 해줘. 마음이 저쪽에 가서 있으니까 네. 안 해줘요. 요로 삥길 저로 삥길 요렇게 속이고 저렇게 속이고 막 이러면서 그 여자들을 뭐 뭐를 해준다고 하고 뭘 가게를 차려준다고 하고 사업해서 돈을 그쪽으로 다 빼돌리고 평생 같이 살자고 하고 이러더라고요. 녹음기에 보니까. 그래서 내가 막 개지랄을 떨고 막 그랬는데도 아는데 이분은 나 절대로 걔들 이제 안 만난다고. 걔들이 나를 뭘 좋아하겠느냐고 돈 때문에 좋아하지 않느냐. 그렇게 본인 말로 해요. 그렇게 하고 그 이튿날 또 쫓아가요 대전을. 단단히 미쳤네. 그래서 요즘 한 3주 안 갔어요. 이제 발령이라는 게 있어요. 전력수유관리라는 걸 하는데 발령이라는 게 있어. 그 기간이 3주였어. 그동안 안 가더니 끝나자마자 또 하는 게 지금. 또 가는 게. 어제도 왔지. 그저께도 왔어. 그저께 온 걸 나한테 들켰어요. 그렇게 해놓고는 나더러 어떻게 다 찾느냐. 어떻게 저를 그렇게 뒤를 밟느냐. 난 유보 따로 다닌다. 유보 따로 다닌다. 거짓말이래요. 저더러 이제 뭘 녹음을 시켜놨던가 뭘 했다고 그래서 내가 아니 나는 녹음도 안 시키고 내가 가발을 쓰고 내 친구랑 같이 네 커피숍을 밥을 먹고 커피숍을 가더라고. 커피숍 가서 얘기를 다 하는 게 내가 네 뒤를 밟으면 내가 커피숍에 분장을 하고 거짓말 분장을 하고 갔다. 가서 내가 옆에서 들으니까 네가 이럴 이렇게 하더라. 맞다고 시인을 해요. 시인을 하면서 그래요. 시인을 하면서. 나는 그래서 아우 때려치워볼까. 그러다가도 내가 저를 거지를 갖다가 내가 이렇게 이거 먹도록 내가 이렇게 뒷바라지해서 이만치 살게 했는데 그게 엄마 그 여자 엄마가 뭐 녹음을 했든 어쨌든 알잖아. 이렇게 그 여자의 전화번호를 어떻게 해서든지 엄마가 알아내든지 하세요. 하셔서 엄마는 지금 혼인신고가 안 돼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 뭐 엄마가 법으로 할 수 있는 건 없다는 없죠. 얘기요. 없는데 그년도를 그걸 알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걸 혼인신고 안 돼 있다는 걸 알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더 펄펄 뛰고 더 난리를 치는 그러니까, 거야.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이제 거기서
뭐를 엄마가 이제 봐야 되냐면, 물론 이 아저씨가 여자애들한테, 나이 어린 여자애들한테 미쳐서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어. 나쁜 사람은 아니니까, 이 여자애들 전화번호를 알아서, 네가 뭔데, 내가 바람을 피든, 네가 뭔데라고 엄마한테 따질 거 아니야. 결혼, 이게 저기 뭐야, 혼인신고가 안 돼 있으니, 그러면 엄마가 데려, 너는 가정이 있는 년이 왜 그러냐, 하고, 하세요. 안 그러면 이거 뒤집지 않으면은 엄마 이 아저씨 다 그지돼 갖고 그때 받아줄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안 된다고. 어? 그렇게 하셔야 돼. 엄마가. 아, 그래서 내가 전화번호를 안 가르쳐줘요. 그건 무슨 기업만 다 해놓고 전화번호를 안 가르쳐줘. 한날 내가 거기 가서 잡았어요. 저기 세년들이 몰려다니는 걸 내가 잡았어. 그랬더니 똥줄이 나게 빠져 다녀요. 그러더니 밤에 그녀 저희 산담동에 있는 년한테 문자가 왔더라고. 기운내 이사 간 집은 모르죠? 이렇게 하고 와서 그 전화번호를 내가 알아. 이 산담동 걸. 내가 그래 가만히 안 놔둔다고 내가. 그래서 내가 만내러 갈 테니까 너 앞장서라고 그랬어 내가. 나 그년들 얼마든지 우리 아들내미가 지금 사이버 수사대에 있는데 엄마가 나서지 말래. 엄마가 나서지 말어. 그럼 내가 그것들 산남동에 왔다 하면 내가 같이 쳐들어가서 내가 해결할 테니까 엄마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이번에 와서 내가 너무 하니까 엊그저께 왔어. 아들이 와서 내 이러이러한데 아들 어떡하지? 그랬더니 그러더라고. 그렇게 해서 거기를 데려 엄마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 남편도 있는데 꽃뱀이면 그죠? 데려 엄마가 공격을 하세요. 글쎄. 엄마가 공격을 해야지. 그래야지 이 사람을 어떻게든지 엄마가 끄집어오지. 이게 우리한테 물어봐서 이 사람이 언제 돌아올까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어? 이게 뭐 구슬한다고 되겠어요? 뭘 한다고 되겠어요, 엄마?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이 아저씨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걔네들한테 당해서 정신을 차리면 늦은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어? 안 되고. 계속 내가 얘기를 하는 자, 이 아저씨가 그 젊은 여자애를 만났을 때, 젊은 여자애가 나는 남편하고 이혼을 할 거다, 뭐 할 거다, 거짓말을 다 했을 거 아니야. 사탕발림을 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문제가 내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그 문제가 됐을 때 이 아저씨가 느껴야지. 내가 이때까지 얘한테 속았구나라는 거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널 나를 갖다가 의심을 하지 말고, 너 일주일이건 2주건 세 달이 걸려서라도 그 년들 뒤를 캐봐라. 어떻게 하고 사는 년들인가 너 그거부터 따져봐라. 왜 나를 갖다가 니까지 게 맨날 의심을 하느냐고 내가 그랬어요. 글쎄 어제. 어? 그랬는데도 그래나 마나요. 그렇게 미치면 안 돼. 미치면. 그러니까 뭔가 깨게 해야 되니까 엄마가 나서서 걔가 가정이 있는 그게 있잖아.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엄마가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여자애들이 어떤 행동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은 내가 봤을 때 가정이 있는 여자가 꽃뱀 짓을 하는 거는 그 아저씨하고 살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럼 분명히 그 여자애들이 돈을 긁어내려고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 모습을 이 아저씨한테 보여줘서 아저씨 스스로가 느끼게 해서 돌아오게 하시는 방법을 쓰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딸은 엄마 사주하고 같다고 보여. 딸도 착해. 착하고 원칙대로 살고 뭐를 해. 그런데 이혼을 하기를 잘했다고 보여요. 내가 봤을 때는 이혼은 잘했고 딸은 다시 결혼할 수 있어요. 원체 착하고 성실하고 하니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애들 둘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고생을 엄청 많이 해서 해도 어쩔 수 없어. 팔자가 그런 거기서 그 전에 남편하고 살면서 마음고생하고 무시당하고 사는 것보다 나요. 그새 낫다고 나도 저도 생각해요. 그냥 저 지가 그래. 엄마 오늘 이렇게 아줌마랑 가는데 엄마 그럼 나는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되나 좀 여쭤보면 안 될까? 그러더라고. 그러면 딸은 그냥 이혼 잘했다고 생각하고 살으라고 하세요. 그리고 애 둘 키워도 얼마든지 키워나갈 수 있어요. 딸내미가. 그래서 사무실에 저희 사무실에 와서 운전 유분 달서부터 있어요.
할 수 있어. 그렇게는 또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어. 2년짜가 아닌 남자를 만나서 고생한 거야. 그게 마음고생 많이 했을 거예요, 살면서. 이 딸이. 그죠? 응, 그러니까 이혼한 거는 그냥 차라리 잘했다 생각하시고, 좋은 남자 만나면 또 결혼해요, 딸은.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엄마 이 문제나 얼른 해결하셔. 엄마가 지금 가슴팍이, 내가 엄마가 앉아있는데, 아우, 막 뭐가 무너지는 것 같고, 막 이래. 어? 제가 그래요, 제 마음이. 그러지. 이때까지, 어? 저, 그러니까 옛말에 그게 있잖아. 응? 검은 머리, 저기, 뭐야. 검은 짐승. 검은 짐승, 어? 아직도 말을 하고, 이렇게 20년을 엄마가 뒷바라지하고 다 했는데, 이제 살만하니까, 어? 그것도, 어? 이 사람이 바람필 사람은 아니야. 이 아저씨가 사람한테 이렇게 좋아도, 바람필 사람은 아닌데 잘못 걸린 거야, 잘못. 지금 잘못 걸린 거야. 그러니까 작정하고 덤비는데 내가 어떻게 이 아저씨가 버티겠냐고. 그러니까 수가 안 좋아서 이 아저씨가 그런 꼴을 당한 거지. 그러니까 엄마가 그냥 딱 오픈시켜가지고 하세요. 그래야지 잡을 수가 있어요, 아저씨가 돌아오고. 아시겠죠? 예. 네.